여기는 조옥성 박사TV인데요. 오늘은 제가 셰프가 되겠습니다. 셰프. 예. 제가 원래 자취 생활을 많이 해서 음식을 그냥 얼렁뚱땅 잘 만듭니다. 주 메뉴는 저는 책도 조조 박사의 인생은 짬뽕이다 그래서 오늘 콩나물하고 해물 넣어서 또 무를 좀 넣어서 어묵 좀 넣어서 그 부대찌개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들락날락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물은 한 두 가지 정도를 해야 되겠어요. 한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도 1400원입니다. 1400원이고요. 어느 정도 내야 될까요? 씻어보겠습니다. 주방에 몰다 보니까 제가 자주 들락날락 합니다. 칼을 쓰기 잘 들리죠? 예. 일단은 부대찌개는 무를 넣어야지 시원한 맛이 납니다. 시원한 맛이. 제 손 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무 자른 소리가 경쾌하죠? 네. 일단 무를 한번 신선호 사장님 오시전 해야 되겠습니다. VJTV 방송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와서 도와준다 해서 오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합니다. 이것은 햄입니다. 햄. 게임이 얼마죠? 한 5,000원. 네, 상당히 비쌉니다. 2,500원 내겠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홀로서기. 음식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네. 전라도 사람들은 남자들도 음식을 잘합니다. 제가 원래 먹방을 하려고 했어요. 4월 16일은 김한준 가수 끝나고 나잖아요. 먹방할 겁니다. 김한준 가수는 세월꽃으로 진승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3표 차이로. 조옥성 박사TV에 출연합니다. 세월꽃. 그리고 손맛입니다. 손맛. 지금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양학을 공부했는데 손에는 정확한 용어는 모르는데 액시든가 손맛이 있죠. 그래서 장갑을 끼우면은 맛이 없습니다. 네. 똑같은 사람이라도 네. 맛이 다 다르죠. 어묵. 어묵도 5,000원인데 5만원 넣겠습니다. 우리 이행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어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있잖아요. 음식을 좀 해드십시오. 예. 사먹는 것보다 해먹는 것이 더 싸고 좋아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콩나물. 바삭바삭한 콩나물인데 세 번을 씻어 나온 안진 콩나물입니다. 네. 콩나물이에요. 한가득 됐죠? 여기에 소금 좀 넣고 고춧가루 넣고 네, 고양이 맛 저는 쇠고기 다시살을 넣습니다. 네. 그렇게 한 20분 정도 불로 데우면 끝입니다.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참여연대 활동하는데요. 밖에 나가잖아요. 제가 요리도 합니다. 요리. 앞으로 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하겠습니다. 설면은 거북손이 있어요. 거북손. 거북손, 톳, 미역, 가사리, 뭐 참고동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고 그 약재 있죠. 약재. 군소. 저는 그래서 섬에 자주 갑니다. 섬에를. 조국성 박사TV에 혹시 오셔서 음식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끓이고 나면 소금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파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다 네, 이렇게 넣으면 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금치가 싸서 철같이 사가지고 이렇게 무쳐보겠습니다. 데쳐놨는데 시금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해야 되지만 색깔을 안 내기 위해서는 저는 그 쌈장을 많이 넣어요. 쌈장. 쌈장. 그리고 소금 좀 넣고 이렇게 대파도 넣고 예, 마지막에 참기름을 좀 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물주물 하면은 끝입니다. 예, 주물주물. 제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산이고 들이고 바다에서 이렇게 나무를 하잖아요. 풀 같은 경우는 살짝 데칩니다. 상추도 데쳐봤습니다. 제가 데치고 나서 색깔을 내기서는 소금으로 하지만 저는 편하게 해서 쌈장 있죠. 쌈장. 쌈장을 일단 넣고 그 다음에 그 마늘 좀 넣고 그냥 이렇게 그 주물주물 주물주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깨 좀 넣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흰선거 검정 얘기는 그렇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다 뒤졌어요. 소금 이런 거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주물 하면은 대파도 보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되죠? 이렇게 다 됐어요. 치김치도 마찬가지고
무를 얇게 썰이잖아요. 썰어서 일단은 그 소금을 좀 간해야 됩니다. 소금을. 제가 소금을 처음에 간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되면은 물이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꽉 짜요. 짜서 이렇게 또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무치면 돼요. 예. 김치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같은 거 넣으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그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좀 넣습니다. 예, 그리고 설탕을 그냥 조금 넣습니다. 설탕을. 예, 소금 좀 넣고. 오늘 조국성과 독수리500날 모임에는 저는 그 음식을 간을 잘안 봐요, 원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봐보세요. 두 가지만 빨리 만들었죠? 또 정리정돈을 잘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7살 때 배우는 정리정돈을 대한민국에서는 학교에서 그런 거안 가르쳐요. 세소, 응대, 진퇴, 지절. 정리정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서류 같은 거잘 둬야 됩니다. 세소입니다. 세소. 정리정돈. 문루말에 대답하는 거, 응대. 진퇴, 자기의 소중함 알아야죠. 오늘 지금 5명이 오고 계시는데, 우리 임숙기 가수님하고 관리자는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오늘 출연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쇼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독수리 음방 지금 오고 계시죠? 예. 이렇게 끓고 나면은 저는 맛을 그 소금하고 고춧가루랑 좀 이렇게 넣어요. 고춧가루 넣어야 얼큰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저는 조금밖에 안 넣어요. 그래서 본인들 뭐 입맛에 맞게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소금. 그리고 마지막 다시다 이렇게 넣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지인들을 기다리잖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저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입니다. 섬. 풀이 많이 있는 섬인데요. 어제 전라남도 한평 방송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운대 엘리지가 아니고 용두사 엘리지 제가 불렀어요. 근데 저희들은 DNA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 젓가락 난타를 가지고 놀아요. 젓가락. 아시죠? 예. 해보시면 돼요. 그 음식을 만들 때 저는 노래는 못합니다. 제가. 한국대중음악치유협회 광주 전남 회장을 하고 있는데 또 마술도 전남 마술협회 동부지역 회장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노래만 못합니다. 노래만 못하는데 회장을 하면서 가장 큰 회사라죠. 다음 주에 꿈 재능 전국 문화예술 경연대회를 본선 대회를 합니다. 예선 대회는 전라북도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교수법, 예. 행복 이벤트 뭐 등등 17명인가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에서 어떤 분들은 왜 제가 떨어졌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확인해 줍니다, 제가. 그리고 고순옥 박사 외에 이렇게 그 연구소 직원들이, 교수님들이 다 채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6일 날 결선을 합니다.
끝나고 나잖아요. 김한중 가수가 5시부터 한 6시 반에서 7시까지 조국성 박사TV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먹방을 할 겁니다. 예, 조국성 박사TV 구독, 좋아요, 네,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용두산 엘리지를 이렇게 옛날 젓가락으로 부르는데 용두산은 용두산아 이렇게 나가지만 용두산아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 고향은 여수시 33면 초도인데 339m의 산이 있습니다. 상상봉. 그래서 상상봉을 넣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음식이 끓일 때는 이런 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 고향 선배님들이 한 65년 전부터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제 고향 산을 보고 또 산 밑에 보면 이렇게 여가 있어요. 여, 까망여. 그다음에 배 있잖아요. 배. 그래서 배는 여수가 옛날에 많이 있을 때는 안강망이 300여 척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이상기온 때문에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고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배를 감척을 했죠. 감척을. 옛날에 그래서 여수 와서 돈 자랑하지 말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고 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옛날에 알바를 했는데 갈치를 3천 상자를 가지고 오잖아요. 저는 힘이 있으니까 20살 때니까 지하에서 퍼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몇 킬로는 모르겠는데 한 20킬로 30킬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3천 번을 해야 돼요. 네. 허리를 3천 번 숙여서 들어서 이게 올리면 야, 그래서 하루에 그때 당시 확실히 모르는데 한 6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로. 제가 58이니까 20살 때, 38년 전에 그 돈이 아까워서 목욕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야,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해서 이렇게 잠깐 한 시간 강의하잖아요. 50만에서 100만 원도 제가 벌어요. 예. 전남대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 한 시간 3만 원인데 저는 60명 이상 강의하잖아요. 6만 원. 60명 이상 강의하잖아요. 60명이 3만 원. 120명 정도 되면 6만 원. 더블이죠. 120명 이상 되면 12만 원을 강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2시간부터 시작해서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강의를 했어요. 노래도 못하지만 노래를 이끌어가는 이런 기법, 티칭 메소드, 지도 방법 같은 거, 오버랩 넣고 첫음 잡고 막 등등.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어제 한평 방송에 그 나갔던 노래를 계산해서 불러볼까요? 상상봉아 짜잔 솔거서마 그리운 까망여야 까망여의 할랭동이면 50개는 신마이 아니다 어서 가자 이 가자 그리운 내 고향 초도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부모 없이 자란 놈이 사랑마저 못할 소냐 또 부모 없이 자란 놈이 사람마저 못할 소냐 하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섬이 그 가장 큰 섬이 1 제주 2 거제 3 남해 이렇게 가죠. 여덟 번째가 돌산입니다. 돌산. 그런데 돌산에서 제 고향 여수에 이렇게 돌산에서 제 고향 초도로 그 저인망을 그 하시면서 고기 잡는 기술을 배우고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65년 전에 70년 전에 오셔서 고기를 다 이렇게 잡고 제 고향 33년 초도에서 돌산으로 가면서 부렸던 이런 노래예요. 개사 같은 거. 옛날에는 이런 엘프가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게 상을 놓고 이 젓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이렇게 놓아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 난타를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이거. 상상봉아 솔거서마 그리운 까망여야 까망여의 갈매기똥이 갈리며 50개는 시마이판이다 50개는 시마이판이다 했잖아요. 전부 한국말이더라고. 찾아보니까 50개 뭐 시마이판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제가 한편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노래를 통해서 혼이 돼야 돼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좀
불렀는데요.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 50년은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했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은 아니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 못해요. 사회성이 뛰어나야 되고 또 열정지수가 뛰어나야 돼. PQ죠. 예. Personality Quotient. 모럴 도덕지수라든가 뭐 소셜 사회성 지수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예. IQ나 EQ가 높은 사람은 이제 성공한 시대 지났습니다. 예. 끓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어르신들이 끓을 때 콩나물 끓을 때는 열지 말아야 해요. 막 비린내 냄새 나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야 되니까 오늘 넘치면은 또 여기 사장님이 또 후배인데 그 혼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글보글 짝짝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통해서 혼이 또 전달되어야 되고 제가 지금 젓가락으로 난타를 한번 해볼까요? 젓가락 숟가락 젓가락으로 했을 때 많이 놀았습니다. 네, 20살 때 제가 콩쿨 때 한번 사회도 보면서 아주 그 재밌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뭐 핸드폰 하나 하면 다 끝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상, 철로 된 상, 그래서 상이 하도 많이 두드려가지고, 이게 삥 둘러서 이렇게 타원형인데, 그냥 납작하게 되버려요. 하도 많이 두드려서. 그래서 저희 형님들은 참 이렇게 잘 놀았었습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요. 네. 많이 끓 때는 안 넘치게 해서는 이렇게 조금 퍼놔요. 퍼서 이렇게 마지막에도 넣고 그럽니다. 6명이 먹어야 되니까요. 많이 끓이고 있습니다. 국자도 바르고 있습니다. 저는 야영을 많이 해서 국자 줄 때는 컵을 합니다. 이렇게 컵. 김이사님 술맛 좋을 겁니다. 보세요. 소금을 좀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얼큰하게 그리고 다시마를 넣어야 되는데 오늘 깜짝 이벤트입니다. 주옥성과 독수리 5인분 제가 간을 안 보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유자도 모르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모 교수가 서울에 메일이 뭐냐 그래서 나 메일이 몰랐습니다. 그때 20살 때 무슨 메일을 하겠습니까? 메일도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준다고 특이하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특이한 공부를 해보라고 그래서 메일을 내가 메일이 뭡니까? 나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목진 선생이죠. 그런데 또 한 10년 전에 제자가 유튜브를 한번 해서 유튜브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2, 3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잘 몰랐어요. 보기는 보는데 우리 모 교수가 아니 모 가수가 구독 좀 눌러주라 해서 구독 누르면 돈이 들어갈 텐데라고 말을 안 하고 안 눌렀습니다. 그래서 불과 그 6개월 전에, 딱 7개월입니다. 6개월 전에 우리 불꽃축제 추진위원장님에게 한번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주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했는데요. 구독자가 막 늘어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특기 연설도 좀 지도하고 앞으로 이렇게 4만 명이 한 명 성공하는데 음악이고 뭐고 이 지구상에 약 15만 6천여 명의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예. 거지부터 시작해서 박사까지 등등.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자녀들 궁금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중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 꿈이 없습니다. 네.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걱정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잘 되도록 제가 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강하여 서로 돕고 믿는 밝고 명랑한 민주시민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 넘었을 때 또 행사됐고 제가 3000명 정도 한번 1년 안에 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만 명, 10만 명 이렇게 165만 명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3000명, 만 명이 한번 목표입니다.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국이 끓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끓고 있죠. 끓고 있죠. 이렇게 끓고 있죠. 예. 먹으면서 이따 나중에 넣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예. 시금치 나물입니다. 시금치 나물, 시금치 나물. 예. 시금치 나물. 예. 그리고 예. 채무침. 예.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 한번 보세요. 진달래. 아, 진달래 있죠. 진달래 여기. 진달래 꽃을 따와서 이렇게 우리 여기 사무실 직원들이 이렇게 멋있게 해놨네요. 예.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요. 예, 보세요. 예, 부대찌개 맛있게 생겼죠? 예. 야, 총 26분 만에 다 끝내네요. 항상 조국성 박사 TV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음식 끄고 이따 오잖아요. 그때부터 또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조국성 박사 TV 구독, 좋아요. 예, 구독하잖아요.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